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의 정수 10% 감축, 무도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숫자에 대한 갑론 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를 해도 월급이 나온다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고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라며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올해 수능을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기구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소수술이 아닌 전면 혁신으로 근본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혁신기구에서 논의된 사안을 전폭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기구 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와 윤형중 랩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등 7명이 선임됐습니다.